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믿습니다. 누가 여호와 회의에 참여해서 내 말 알아듣냐?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오늘 한국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 원인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니까 마귀한테 져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어둠의 영이 침입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럼 교회의 문제는 어디 있을까? 키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회의에 참여도 안 했어. 그리고 종이 주인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지 얘기, 자기 얘기 부러. 심부름은 종이 주인이 이렇게 해라. 그대로만 전해야 되는데 종은 종이거든요. 근데 주인의 음성을 못 들어. 왜 못 들을까? 요 회의에 참여를 안 했어. 음성을 못 들어. 영적인 신앙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제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을 주는데 말씀을 못 먹으니까 기갈이죠. 왜 그 말씀을 못 먹은 이유가 뭘까? 이것보다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신학이 제일 큰 문제예요. 왜 신학의 문제일까? 신을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하고 앉았어요. 연구한 것은 혼이고 IQ, 머리로 오는데 영이거든요. 영.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한마디로 신학교 교수들이 독일 자유주의 신학 뭐 거기 갔다 오면 무조건 다 완전히 교회가 망하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기적의 사건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말도 아니다. 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서 거짓말. 뭐 홍해 바다 안 갈라졌어. 그리고 지금도 이걸 다 믿어? 그 뭐 이거 안 믿어 뭐라고 목사하냐? 직업이 좋잖아. 독일은 목사들 월급이 나요. 공무원도 최고급 공무원이에요. 신학과 떨어진 사람이 의대 법대를 가요. 의대 법대 더 높은 수준 신학과 들어가면 땡이요. 그 10명 있으나 100명, 1000명 월급이 똑같아요. 호봉제로 올라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혼식 출연하고 너무 좋아. 이렇게 국가 경영 시스템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이게 지금 한탄. 그리고, 어쨌든, 그래. 하여튼, 그런 얘기 복지 시간도 없고. 어쨌든 간에, 한마디로, 주님 못 만났어요. 체험이 없어. 그래가지고, 바울이 갈라디아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계시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 위에 더 만나지 않고 15일 있다 나왔다. 그 얘기 자꾸 나는 아라비아 갔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사막 기도하다가 계시 받고 내가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렇게 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바울이. 사막에 3년 동안 기도도 안 해봤고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뭐 연구하고 앉았고 분석하고 앉았고 그러다 보니까 WC 나와버려. 그래서 마귀한테 당해버린 거예요. 그 때문에 문제는 지금 이 정부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니 그 다 하나님 세운 대통령이잖아요. 그래 하나님 세웠어요. 나 그거 부정 안 해요. 근데 하만이 세웠지만 하만 꽤 가만 놔둬야 되냐고. 오히려 하만 때문에 모르게 에스더에 뒤집어갖고 부인이 잘 됐지 않냐. 오히려 잘 됐어. 우리가 지금 맞짱 떠서 이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는 절대 주권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 사실이에요. 근데 왜 세웠을까? 혼 좀 나라고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라고. 이대로 가면 죽는다고.
하나님 은혜 받아갖고 우리가 지금 엎어 우리가 대치기 이기고 있잖아요. 아멘이죠? 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뭐 어쨌든 뭐 정치 상황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 문제는 어디가 있냐? 여호와 회의에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문제는 이 신학이 학문으로 배우기 때문에 교과 과정 공부 책을 통해서 그 다 미국 학자들 공부 그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연구하고 논문쓰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된 자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된 자 사람이 훈련 못 시켜요. 절대 훈련 못 시킵니다. 하나님이 각자 요셉 뭐 모세 아브라함 전부 사건이 하나님의 각본에서 끌고 가다녀갖고 훈련 연단 받았고 모세를 만든 40년 걸리고 요새도 13년 동안 고난을 겪고 다윗도 쫓겨나 이럴 수만 해서 결론은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고난 어려움 환란을 통해서 깨뜨리고 혼을 깨뜨리고 육을 죽여야 돼. 그래야 영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영의 사람 만드는 그 과정이 없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영의 사람 되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불 받고 야곱을 보세요. 야곱을 그가 이 돌베개 베고 잠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요. 하늘 문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라는 걸 봤어요. 언제 도망갈 때, 위기 때, 어려울 때, 배고프고 그 허기진 배를 안고 울고 기도하다가 잠들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그걸 근데 28장 32장까지가 20년 걸리는데 그때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근데 실제 약속을 엄청난 복주겠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20년 동안 속임당하고 고난 당해야 돼. 아니 꿈 봤으면 복 안 와요. 그리고 나서 훈련시켜가지고 라반한테 그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러면서 결국 빈털터리 될 건데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이제 극적으로 하나님 보니 꿈대로 그 양을 얼룩물 흰 양에서 얼룩물 있는 것은 내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극적 역사에서 복을 주시고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낮추고 깨뜨려가지고 기도하고 어려움도 그게 야곱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라반 같은 사람 만날 수가 있어. 사기도 당하고 힘들어. 나를 힘들게 자꾸 만들어. 그게 나를 만드는 과정인데 하나님은 업그레이드시 하나님의 축복은요. 가만히 준 게 아니고 그 불 속에서 수렁에 넣어갖고 거기서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갖고 말씀을 자꾸 자기가 끌어올라와야 돼. 그래서 영적 업그레이드 시키고 만들고 변화돼가지고 그런데 야복강에서 이제 내게 축복 왔어서 엄청난 복이 왔어요. 두 때나 이제 근데 형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야복강 건너고 자기는 못 건너고 이제 그만한 물질이만 복 받았지만 내 목숨이 경락간에 그 형이 다 뺏어가는 순간 그런 순간인데 하나 중에 하나 만나는 거예요. 분열 체험이에요. 분열 체험. 하나 얼굴 뵙게 되고 환도 위골시키고 그래서 깨지고 부서지는데 하나님만 항복하고 거기도 이제 항복하고 부서졌을 때 만나게 되죠. 날이 세대하니 나로 가게 하라. 환도포 위골시켜 놓고 쩔뚝거리는데 나로 가게 하라. 아니 이렇게 위골시켜 나로 가게 하라 그러더라고. 예수님 뺄 때가 있어요. 가면 큰일 나고 이제 완전히 막 끝까지 막 매달려요. 근데 기도가 보면 처음에 하나님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씨름하는 기도가 있어. 씨름하는 기도는 막 따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아요. 나 이랬는데 어쨌습니다. 막 나 11주인데 복 안 오네. 막 그래. 이런 씨름하는 기도. 환도 미굴이고 나니까 아이고 쪼아라 막 이제 그냥 매달려고 막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완전히 막 붙잡아요.
근데 가게 해래.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이스라엘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이겠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항보고 막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이 야곱이 머리 쓰고 깨 쓰고 계산하고 이런 걸 판정이 내 머리를 한 개 딱 내려놓고 부딪혀갖고 항보고 하나님 내 인생이 전부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나조거나 주의 것입니다. 나 같은 거 천국만 가면 됐지. 명예 권세 다 필요 없고요. 나는 하나님 만났으니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완전히 욕심도 없고 야망도 없고 그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완전히 내려놔야 돼. 그때 하나님 만나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리고 축복해. 예수님이 직접 안수를 다 해줘. 천사 시름이지만 예수님 분열이 하나님 얼굴 뺐다 했거든. 하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쫄뚝쫄뚝 가는데 형의 얼굴 본 즉 하나님처럼 보였대. 이게 중요해. 부서지고 나니까 하나님 형이 무서운 거 하고 하나님 형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서 사랑스러워. 하나님 그저 형도 칼 들고 와서 좋고 그제 사랑스러워. 이게 꽤 영의 사람 되고 나니까 사랑의 사람 바꾸지고 나죠. 그러고 나서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형이 분노, 미움, 원망 막 이 형을 에서를 격동한 이 사단이 다 쫓겨나고 어둠의 영이 다 쫓겨나니까 부드러워져 깨갖고 울어불고 그리고 내가 네 앞잡이가 되리라. 앞잡이, 형이 앞잡이가 되겠대. 네. 내가 네 수령 되겠다는 얘기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 민족 누구 미워하고 타대면 안 돼. 누구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니 하고 아 불쌍한 사람들 어둠의 영에 쓰임 받고 있구나. 우리 혼 좀 내려고 다윗을 훈련시키라고 사울왕이 귀신들이 갖고 사울왕만 불쌍한 것 같아. 그러던 저런 다윗은 사울왕과 싸울 거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훈련되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 싸움에 믿음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해의 자명이 뭐냐면 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어요. 구약에 보면 이상 중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아브라함 말씀하시되 이상 환상 중에 말씀하시되 말씀하시 다 음성 들었거든요.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못 들으니까 성경을 해석을 못하고 그 자기 얘기니까 이게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여기가 있구나 하고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탓할 거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 어느 교회가 어쩌다 그런 얘기 했나 해서 마귀가 도망가니 마귀 이기는 것은 울고 기도해줘. 아멘이죠. 그 마귀 쫓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영혼이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여러분이 들림받는 자 복이 있는 인생이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내가 날마다 주님 얼마나 한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도 기도 안 하면 세소가 돼요. 명예 권세 얻어버리면 다시 무릎 꿇고 여호와 회의에 참여한가 음성 듣고 있는가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감동이 있는가 그래서 그걸 전해야 되는데 저부터 목회자가 유혹이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고 인기를 생각하고 어떻게 모두가 그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언제나 유혹이 와요. 유혹이 와. 근데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하여튼 몇 시간 많이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나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순간 하루만 안 해도 조금 사람 마음이 뜨거우면 식어져요. 이틀 안 하면 사흘 안 하면 영 죽어버려요. 얼마나 애통하고 애그냐면 육성 때문에. 그래서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싸울 때 그 리비딤 전투회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 허리 이것밖에 없어요.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여호수아가 후퇴하고 손 드니까 이겼고
나는 그래요. 광화문도 나는 기도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손 들면 광화문에서 여호수아 칼날을 싸우라고 오늘 손 들고 내리자고.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랬다.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에서 손자족성이거든요. 그건 육신을 소위를 말하는데 내 육성과 싸우기 위해서는 대대로 그것은 죽을 때까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살아. 그리고 들림받고 그 기도가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고 음성 듣고 인도 받고 어마어마한 뭐 겉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지고 음성이 없는 것은 영적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그 음성 듣게 하려면 고난을 주고 연단을 훈련시켜서 거기서 무릎을 만들고 기도교 만들고 그게 인간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느 누가 이해는 안 돼요. 무조건 다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다윗이 전쟁 때 넘어진 거 아니에요. 왕궁에 있다가 낮잠 자다가 뭐 전쟁할 때 낮잠 자고 일어나.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언제나 영적에서 다윗도 몇 번 넘어졌는데 안 넘어져서 하나도 없어요. 그리 알고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날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주셔서. 바울도 넘어질까 봐서 자국가 봐서 사단의 사지를 몸에 두었는데 뭐란가 떠나 세 번 기도할 때 네 은혜가 네게 축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축하도다. 그 가시 주었어요. 몸에다가 그 고통을 주어야 돼. 그거 떠나면 너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가시 다 있어요. 하나씩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바울이 뭔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크게 기뻐할 때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함이 강한 게 약함을 느낀 만큼 약함을 깨달은 만큼 부족을 깨달은 만큼 깨닫고 주인밖에 없어요. 완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저는 목회에 할 말도 자신이 없어요. 왜? 언제 귀신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데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넘어져 올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항복을 주여 그저 불쌍히 계시고 은혜시고 나를 긍휼히 주셔서 긍휼히 주셔서 그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프란세가 마지막에 보면 40일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마지막 기도로 마치 그냥 근데 자기가 한계를 다 느끼더라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가 뭐 했다고 생각한 것도 교만이고 우리가 또 잘못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이만큼 됐어. 바리새인 같은 소리고 있네. 뭘 기도해야 됐어? 첫날 만날 기도해도 응답 필요 없어요. 하루 한 사람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고요. 아무것도 나는 항상 생각해요. 우리 6월, 8월, 10월 세 번 금식했는데 우리 성도들 저부터 자기 것도 다 예부에서 와서 한 것이라고 솔직히 알아라. 그 써준 것만 나는 단지 그분들이 훌륭하다는 걸 보는 눈만 있었어요. 그것도 은혜요. 내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 마음도 주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였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